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재미있는 해외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요. 키보드 시장에 관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키보드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그 시장 규모에서 휴대용 키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기사였어요. 아무래도 시대가 바뀌면서 일하는 공간이 오피스나 작업실에 국한되지 않고 카페 같은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휴대용 키보드 수요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휴대용 키보드를 자주 가지고 다니는데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휴대용 키보드는 좀 독특합니다. 요 녀석 로얄 클루즈에서 출시한 RK925입니다. 사실 나온 지 좀 된 키보드인데 RK에서 저에게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구매 후 계속 사용해봤어요. 제품을 간단히 살펴보고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휴대용 키보드로는 어떤지 한번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보드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키보드로 한동안 유명했습니다. 접었을 때 양쪽을 연결해주는 케이블이 밖으로 노출되는데 이 부분은 좀 걱정되긴 해요. RK에서도 쉽게 망가지지 않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사용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 부분은 튼튼하다 약하다 뭐라 평가는 못하겠습니다. 가지고 다닐 때 동봉되어 있는 파우치에 잘 넣어놓으면 케이블에 데미지 받을 문제는 없을 듯한데요. 상판은 아이노다이저 알루미늄으로 표면에 피막이 만들어져서 단단하며 수명이 길고 바닥은 흔한 ABS 재질입니다. 왼쪽 상단에 전원 버튼과 USB-C 포트가 있고 가운데에 거치대가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나름 괜찮아요. 적당한 각으로 꺾여서 목이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거치대를 접으면 자석으로 붙어서 가지고 다닐 때 덜렁거리지 않게 잘 처리했어요. 유선 연결은 기본이고 블루투스를 통한 무선 연결도 가능하고 윈도우, 맥 OS,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휴대기기는 그냥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F1부터 F12키를 없앤 총 68키 미니 배열로 구성되었습니다. 백라이트는 흰색 라이트가 전부예요. 휴대용 키보드라 화려함보다는 어두운 곳에서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흰색 라이트를 선택한 것 같아요. 덩치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는 600mAh로 작지만 배터리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일단 적은 용량이지만 라이트를 끈 상태에서 20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어 매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 달 정도는 배터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배터리가 없어도 2시간 반 정도면 완충 가능하니까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 걱정은 한 적이 없네요. 키캡은 평범하게 얇은 ABS 키캡이고 스위치는 RK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입니다. 요즘 찾아보기 힘든 11자 형태의 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처음 보는 스위치이고 미니어파라서 적축을 선택했는데 스위치가 핫스왑이 아니에요.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게이트론이나 타사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로 교체할 수 없어요. 스위치 놀이는 포기해야 됩니다. 키감은 무난해요. 나쁘지 않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키들은 약간 쇠소리가 나요. 야외에서 사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줄 정도는 아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나눠질 것 같네요. 타건음을 들려드릴 테니 직접 판단해보세요. 여기까지 RK925 키보드에 대해 짧게 설명드렸고 이게 휴대용 키보드로는 어떤지 한번 평가해보죠. 휴대성, 편의성, 그리고 타이핑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휴대성. 이 키보드의 가장 큰 특징이 반으로 접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휴대성은 확실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가방을 많이 가지고 다녀서 가방 구조상 카메라 장비와 노트북을 넣으면 사실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나 작은 휴대용 키보드를 넣기가 애매하거든요. 뭐 억지로 넣을 수 있긴 한데 망가지기 쉽죠. 하지만 RK925는 가로로 접혀서 다른 장비나 도구의 틈에 넣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공유 회의실에서 RK925 사용하는 여성분이 계셔서 왜 구매했냐고 물어보니까 작은 가방 한쪽에 넣어서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니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로로 접힌다고 이렇게 휴대성이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광고 보니까 청바지 주머니에도 넣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건 좀 오바 같고 아무튼 휴대성만큼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편의성. 블루투스를 통한 무선 연결, 그리고 유선 연결은 기본적이라 통과. OS도 자주 쓰는 맥이나 윈도우, 안드로이드와 렉 없이 아주 잘 작동해요. 심지어 기기 전환할 때 생각보다 빨라서 좋았어요. 배터리 사용 시간은 너무 마음에 들고. 물론 키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배터리를 빈번하게 충전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매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사용해도 한 달에 한 번 충전하는 걸로 충분했어요.
여기까지 다 좋은데 한 가지 허전함이 있더라고요. 68키로 구성되어 있는 미니 키보드인데 키맵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불편한 건 있어요. 키맵핑 없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용자 편의를 위해 키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하게 했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타이핑. 저도 다른 휴대용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이제 미포유라는 곳에서 만든 휴대용 키보드인데요. 무지 얇아서 가지고 다니기는 쉽지만 타이핑 느낌이 너무 나빠서 아예 사용을 안 해요. 하지만 RK925는 기계식 키보드라 타이핑식 키감은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핫스왑이 아니라서 이 부분이 좀 아쉽지만 구매할 때 옵션으로 백축, 적축, 갈축이 있으니 그동안 사용해오던 스위치 스타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타이핑하기 좋은 키보드 같지만 손의 피로도가 높아요. 높이 조절도 안 되고 키가 전부 평평해서 장시간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키보드 상단에 두 줄을 타이핑할 때 은근히 손가락 이동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키보드 한두 시간 이상 사용하면 이상하게 손등이 피로하더라고요. 이런 건 설계가 인체공학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휴대성이 좋은 키보드예요. 뭐 영어로 말하자면 not bad. 보통은 세로로 접히는데 이렇게 가로로 접어서 휴대성을 높일 줄은 몰랐어요. 가방 한쪽 구석에 넣기 정말 좋습니다. 미니 배열인데 키맵핑이 안 되는 건 좀 아쉽고 키가 평평한 구조로 만들어져서 장시간 사용은 좀 불편해요. 하지만 간단히 야외에서 일하거나 짧은 회의할 때 가볍게 틈틈이 사용하신다면 괜찮은 키보드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높은 키보드는 아니라서요.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주고 싶어요. 자, 이번 짧은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e'll be right back.